서울 지하철 9호선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민간 자본으로 운영되는데 열차 길이는 짧고 이용객은 많아 출퇴근 지옥철로 불리는 노선입니다. 파업 첫날인 오늘 운행률은 평소와 같았지만 아침에 열차가 고장나며 혼잡이 극심했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열차 이용에 불편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문이 열리기 무섭게 사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타려는 사람, 내리는 사람이 뒤엉킵니다. 밀고 밀리며 겨우 빠져나온 사람들은 힘든 기색이 역력합니다. 평소에는 두 번만 줄을 서서 기다리면 됐는데 오늘은 지금 제가 지금 다섯 번째 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노동조합은 오늘 새벽 4시부터 부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사측은 대체 인력을 투입해 열차 운행 횟수를 줄이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오늘 새벽 5시 53분과 아침 7시 25분 두 차례나 열차가 고장났습니다. 퇴직기관사들이 대체 투입된 열차들이었습니다. 한 번은 출입문이, 한 번은 자동수동 운전변환장치가 고장나 운행이 잇따라 지연됐습니다. 오늘은 또 신호장애로 또 지연도 된다고 해가지고 오늘도 지각할 예정인 것 같아요. 파업은 다음 달 5일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됩니다. 서울시는 이 기간 9호선 노선을 지나는 버스 노선 24개에 버스를 30대 더 투입합니다. 또 열차 운행률이 90% 밑으로 내려가면 전세버스도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버스는 7분 간격으로 종합운동장역에서 여의도역까지 순환 운행하고 개화역부터 여의도역까지는 편도로 운행하게 됩니다. SBS 박찬근입니다.